지금 캠핑장 가야 되는데 점검 중이에요. 미쳐버리겠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똑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애가 누워있는 것 같아. 추울 것 같다고 하고는 왜 합격진다니까 끝까지 아니래? 아니 추울 걸 알면 추울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해야지. 싫지 않은데. 그래? 하필 여기 뭐냐 리빙박스 안에 있으니까. 시리얼 먹는 아침. 어제 뜨개질하고 축구 보다가 자다가 또 축구를 봐서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얼굴이 뚱뚱 부었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자보겠습니다. 난로에 고구마를 얹어 놓았습니다. 가래떡도 굽겠습니다. 이번 캠핑은 51번 이포보 캠핑장입니다. 겨울이라서 멀리 가기가 좀 그래서 계속 여주 시민 할인 받아서 캠핑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컨트리 320 쉘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텐트 있는데 이제 난로 피울 거면 쉘터가 편해가지고 지금 계속 쉘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51번은 지난번 이포보 소개해드렸던 데크에서 완전 반대편 데크고 맨가쪽 데크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서리가 엄청 내려앉아서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뽀얗습니다. 어쨌거나 엄청 추워요. 그래서 난로나 전기장판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데크에 서리가 내려앉아서 얼어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신발 신으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재미있게 캠핑하고 가겠습니다. 점심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지금 마늘이랑 고추 준비하고 야채도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쌈장을 안 사가지고 아침에 쌈장 사러 갔다 왔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의 김여사급이어가지고 아침에 사람 없을 때 후딱 갔다 왔습니다. 쌈장, 고추, 마늘 그리고 불판 준비. 오늘은 그 바베큐 통은 안 가지고 오고 그냥 이렇게 가스불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다. 저녁은 밀키트 묵은지찜입니다. 밥이랑 먹을게요.